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부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요. 확률과 통계, 그렇죠? 확률과 통계의 조합 파트에 있는 이항정리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죠? 조합 파트는 이항정리 문제가 나왔고, 자, 이항정리의 기본적인 전개식이나 항 두 개짜리, 그 다음에요. 각각의 항이 얼마인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 이항정리의 응용. 이론편 잘 봐. 이항정리의 응용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었죠. 그렇죠? 그래요? 조합이 쭉 더해지는데 앞에 게 고정되어 있고 뒤에 게 변화하는 것. 그죠? 쭈루룩. 됐어요? 두 번째 뭡니까? 이번에는요. 뒤에 게 고정되어 있고 앞에 게 변화하는 것 뭐다? 파스칼의 삼각형. 그 다음에 둘 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둘 다 변하는 것 여전히 파스칼의 삼각형. 이해가 안 되면 QR코드 교재에 박아놨으니까 그걸 보든가 동영상을 찾아봐야 되겠냐? 이론이 안 되면요. 문제 풀이는 다 헛거다, 헛거. 자, 문제 봅시다. 문제는 다음 것 같아요.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 그치? 그렇구만. 봤더니 r이 변수잖아. r 대신에 0, 1, 2, n까지 집어넣고요. 9분의 1. 그래? 많이 봤던 건데. 조합들의 합이잖아. 이항정리구만. 그쵸? 이항정리야. 근데 로그 fn이요. 1보다 큰 걸 만족하는 n의 최대값 구하라 이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기는 뭘 구해야 돼? 로그 fn이 뭔지 알아야겠죠? fn 구한 fn이 시그마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쵸? 그래서 fn 구하고 집어넣고 로그 부등식 풀어주면 되는 문제다. 그치? 자, 풀러갑니다. 솔브하기를요. 이 문제는 이항정리의 응용. 자, 응용 몇 가지? 두 가지인데 이건 1번 유형이야. 1번 유형. 갈까요? 자, fn은요. 선생님이 수열 때부터 얘기했었죠? 시그마가 나왔어. 나왔는데 니들이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시그마는요. 계산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 3차 이하의 다항식, 등비수열, 부분분수 계열, 루트 빼기 루트 이런 것들. 그렇죠? 시그마, 로그.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요. 방법이 없다. 다 다시 시그마의 정의대로 변수 자리에다가 0부터 n까지 대입해서 집어넣고 나열한 다음에 규칙을 발견하든가 아니면 뭡니까? 주기를 발견하든가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사실들을요. 캐치해내거나 이런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그죠? 이게 뭐 적분에서 나오든 지금처럼 확률 통해서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자, 방법 계산이 안 되니까 변수 자리에 0부터 n까지 집어넣고 나열하면 다음 같아요. r 대신 0 넣어봐. n 쓰이 0. 9분의 1이 얼마입니까? 0이죠. r이 지금 어딨어요? r이? 네. 여기하고 여기 있잖아. 그렇죠? 비웃지 마세요. 자, r이 그렇죠? 그렇죠? 더하기. 자, r이 1일 때입니다. r이 1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r이 2면은요.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죠? 쭉 나가서 r이 얼마입니까? n까지 가요. ncn 한 다음에 뭡니까? 9분의 1에 n승 여기까지. 그렇죠? 이게 지금 fn인데 자, nc0, nc1, nc2, ncn 봤어? 봤어. 자, 보는 순간에요. 얘는요. 조합들이 합인데 앞에 게 고정되어 있고 뒤에 게 변하잖아. 그죠? 따라서 이거는 이항정리의 응용 몇 번? 1번 유형. 그 기본식이 떠올라야 돼. 기본식은 다음 같아요. 1 플러스 x. 이거 안 되면 다시 이론 강좌 보세요. 알겠습니까? 교재에 있던 QR코드를 동영상 찍어보든가 찾아서 보든가 하여간에 봐야 돼. 자, 1 플러스 x의 n승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죠? nc0, 1, 뭐야? x가 0번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죠? 여기다 x에다 맞출게. nc1, x 얼마입니까? 1승. 1은 1에 n-승 필요 없어요. 그렇죠? 1은요. 그렇죠? 알고 있죠? 이렇게 나가서 ncn, x 얼마입니까? n승 여기까지. 그렇죠? 이게 기본식이라고. 1번 유형의 기본식이다. 앞에 게 고정되어 있고 뒤에 게 변할 때 고정식. 자,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약간 변형. 이항정리의 응용 1번 유형의 약간 또 깊은 응용 이런 거야. 그치? 응? 그래서 깊이 깊어. 그쵸? 앞에 게 고정돼 있고 뒤에 게 변하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모르는 것뿐이야. 지금요. 봐요. 9분의 1의 0승? 9분의 1의 1승? 아, x 대신에 뭘 넣어줘요? 9분의 1만 넣어주면 이게 항등식이니까 x 대신에 9분의 1만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따라서 x에다 9분의 1을 대입합니다. 어떻게 되면요? 9분의 1, 1, 9분의 10의 n승이요. nc0 더하기 nc1 x 대신 9분의 1이니까 이렇게 nc2 9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지금 x 대신 뭘 집어넣은 겁니까? 9분의 1을 몽창 다 대입한 거야. 이해 갔니? 그러면 결국엔 이게 fn인데 요게 fn이잖아. 이해 갔어요? 따라서 fn은요 예, 9분의 10의 얼마다 n승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쵸? 됐냐? 자, 준식 넣어주면 어떻게 돼? 로그 fn 자리에 뭘 집어넣어 이제? 여기다가 싹싹싹 지워버리고요. 9분의 10에 n승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 구하라 이런 문제죠. 그렇죠?
자, 로그 분식입니다. 이제부터는요. 따라서요. 어디까지 왔어? 자, 로그 9분의 10이 얼마입니까? 요거에 n승 1보다 크다. 이건데. 그죠? n 앞으로 뚝 떨어지고요. 그러면 로그 10 빼기 로그 9는요. 로그 9분의 10은 로그 10 빼기 로그 9니까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로그 9 1이고 로그 9는 얼마입니까? 3의 제곱이죠? 이렇게 될 거야. 그쵸? 문제 로그 3은 0.477 하나. 두 배 중 어떻게 되는 겁니까? 0.942. 따라서요. n 곱하기 0.477 하나를 두 배 해주면 0.954이니까 얘가 0.954이니까 이런 산수가 제일 짜증나죠. 그쵸? 얼마입니까? 0.0458 이보다 커? 따라서요. 얘는요. 만배 만배로 나눠주면 458분 얼마입니까? 일십 백천 만보단 더 커요. 그쵸? 아, 나눠야겠네요. 얼마입니까? 예. 아, 일십 백천 만을요. 458로 나눠주면 다 산수지. 그치? 몇 개 들어가? 두 개. 248256916. 10916? 840? 840. 21점 블라블라. 얘가 21점 블라블라예요. 그쵸? 만족하는? 최대의 아 최소값인가요? n의 최소값이 되겠네. 그렇죠? 문제 잘못 썼네. n의 최소값이야. 쏘리. n의 최소값은 얘가 21점 블라블라니까 22보단 더 크거나 같아야겠죠. 자연수 최소값 얼마다? 22가 우리가 찾는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 됐어요. 자, 이 문제는 뭡니까? 아, fn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로그 부등식 문제인데 로그 부등식 어차피 산수 알겠냐? 산수는 그냥 알아서 하시고 이쪽에 FN을 결정하는 게 중요했었잖아, 이 자리. 그쵸? FN을 나열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서, 앞에 게 고정되어 있고, 뒤에 게 변화하는 그러한 조합들의 합이다. 몇 번 유형? 이항정리의 응용? 1번 유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문제 풀면은요, 껌껌껌. 쉬운 문제였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